예, 마가버니 아바르니엘. 예, 반갑습니다. 마가버니 아바르니엘보다 반갑습니다라는 말이 아직도 입에 더 붙어 있습니다. 좀 지나면서 이제 익숙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처음 이렇게 제가, 근무를 하게 됐는데요. 여기 온 지가 한달 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한달 정도 있으면서 주로 이제 선생님들하고 일과를 공유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느낀 점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은, 한주 선임이야, 여기는 이제 한 10분의 선임들이 계신데, 참 대중 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많이 느꼈습니다. 이 아침에 일어나서 예불도 같이 보고 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공양도 거의 같이 출발하거든요. 그리고 한주 선생님이 솔선 수범 하셔가지고, 합한 선생님들에게도 같이 깍듯하게 공손한 인사하시고 하는 모습 참 좋았습니다. 주일 선생님의 일과를 보면은 하루 이제 빈틈없이 자신다 이런 생각이 많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그 이전의 것은 잘 모르겠고, 제가 보고 듣고 느낀 부분들은 여기 계신 대중선생님들이 참 열심히, 우리 기도선생님뿐만 아니라 다잘 살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 오게 된 것도 인연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화계사에서 한 7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성사에서 한 3년 이렇게 종무로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참선인문교육이라는 걸 하면서, 학교에서 좀 축적된 성과가 있는가 싶어서 동국대 선학과에 갔더랬습니다. 거기서 이제 지금 주지선생님을 만나고 또요 앞에 교무 소임을 맡았던 청목선임하고 같이 좀 강의를 듣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인연의 씨앗이 되어서 오늘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앉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들 담이라는 게 공심인데 콩나고 파심인데 판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하나도 빈틈없이 인과 연의 것들이 이어지면은 업으로, 결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이제 같이 앉게 된 것도 다 그런 이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들의 어떤 인과연이 이제 이어져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현재의 부모를 만나고 이 나라에 태어나고 또 이제 이런 어떤 불광사에 오게 된 것도 그런 인연의 업력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일타 스님, 큰스님도 1999년대에 돌아가셨어요. 그분도 이제 돌아가시면서 원을 세워준 게, 다음 생에는 유국에 태어나서 20살이 되어서 다시 출가를 해서 한국으로 올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지금 20살이 넘어서 한국 다시 출가해서 스님이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원을 세웠다면 그런 원의 업력이 이어져서 이렇게 출가해서 스님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렇듯이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다음 생에 어떤 인연이라는 것들에서 본인이 좀 이렇게 학자의 꿈을 꾸거나, 옛날로 치면은 장흥급제겠죠. 그런 어떤 원을 세운다라면은 다음 생에 또 그런 인연으로 이어지겠죠. 또이큰 부자가 되겠다 하는 원을 세운다면 또 다음 생에서 그런 인연으로도 이어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진다. 근데 부처님은 자비와 복덕이라고, 이제 그 구독 자비와 복덕 부자가신 부처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죠. 때로는 지혜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런 만큼 복덕을 지키지 않는다라면은 대학 수석 입격을 하거나 합격을 하거나 해도 금방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고, 큰 부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빨리 망해버리는 그런 어떤 인연도
이어지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을 세운 만큼 복덕도 같이 지어야 된다. 옛날에 큰 스님들 대상에서 보통 도인 스님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으면은 그 대상에 모이는 대중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지만은 이 복 지은 게 좀 적다라면은 같은 큰 스님 대상이라 하더라도 모이는 대중들의 숫자가 굉장히 이제 적다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만 세울 뿐만 아니라 복덕도 같이 짓는 것들을 또 행해야 될 것이고, 동시에 불자라 본다라면은 이 공덕을 짓는 그런 행을 또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인과 연의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보통 이 보살님들이나 우리 부사님들에게 보통 물어보면은 다음 생에 또 지금의 남편이나 아내를 다음 생에도 또 만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다수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죠.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또 반대로 다음 생에도 지금의 어떤 남편이나 부모나 아내나 또 만나겠다 이렇게 만나겠느냐 물어보면은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한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되죠. 근데 다음 생에 만나기 싫다거나 다음 생에 만나겠다고 이렇게 원을 가진 분들조차도 100이면 100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면은 다음 생에 내가 지금의 남편이나 그 아내와 만나기 싫다는 생각의 업을 지었죠. 또 다음 생에는 내가 만나겠다는 생각의 업을 지었습니다. 그 업이 결과로서 싫든 좋든 만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제 싫으면 다음 생에 만나면 만나서 좋고, 또 안 만나면 안 만나서 좋고, 이렇게 이제 불교적으로 표현하면은 좀 무심한 마음이 된다라면은 뭐 이렇게 비껴가는 인연으로 될 수도 있고, 또 다음 생에 만나게 되는 그런 인연으로도 될 수 있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인과 연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 마음밭에다가 어떤 그 인연의 씨앗을 심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결과들은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이제 생각됩니다. 이 보면은 이제 그 이 불교는 이제 신행의 종교라 그러죠. 이 믿음과 행하는 부분에 실천행을 강조를 하죠. 근데 이 그 원효스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심은 결정심이다. 딱 흔들지 않는 마음, 확실한 마음, 이런 거라는 이야기. 이게 있어야 마음속에 복잡하다든지 이런 깨끗하지 못한 그런 마음들이 없어져서 청정심이 된다. 그래서 이 진심이 있어야만이 도도 닦고, 복도 닦고, 학문도 닦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이제 그 진심이 없다라면은 진심으로 닦는 게 불자지. 근데 자기 생각으로 이렇고 저렇고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은 불자로서의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진심이 이제 이렇게 결정심인데, 닦다 보면은 자기 생각이 많이 이제, 드러납니다. 불교대학이나 절에 조금 한 1, 2년 다니신 분들은 처음에는 불교적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참 뭐 그 모습을 가르침대로 따라하려는 그런 이제 그 행동들이 많지만은 조금 지나면은 자기 생각이 많이 튀어나오죠. 그래서 혹시 뭐 봉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 뭐 공양간 봉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봉사하면서부터 부딪히기 시작하죠. 뭐냐면은 그때부터 본색이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모습 중의 하나가 튀어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뭐로 사오느냐면은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아닌데 이 김치를 담을 때 뭐 고춧가루를 얼마나 넣어야 된다, 적게 넣어야 된다, 많이 넣어야 된다, 뭘 더 넣어야 된다 이런 부분 가지고 많이 다투더라는 이야기죠. 예, 그 말은 뭐냐면은 이 그 처음에 그 제가 아까 마반자 바라밀에 익숙하지 않다고 말을 하듯이 불교적 가르침에 대해서 가르침이 아직까지 머리로서는 좀 이해가 가지만은 그것이 실천행으로 옮기기까지에서는 아직 몸에 익지 않았다는 그런 표현의 하나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하다 보면은 자기 생각이 많이 튀어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 한 120세까지 사셨는데 중국 근현대의 어떤 고승으로 이야기되시는 후운 스님이 계십니다. 그 지금의 어떤 중국에서 유명한 스님들이나 뭐 중국 불교협회 회장을 맡은 분도 다 이분의 영향 아래서 공부를 하셨던 이런 과정인데 1800몇 년대에 태어나셔가지고 1960년대에 돌아가셨거든요. 굉장히 이제 장수를 하셨는데 이분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처음 출가했을 때는 공자 생활을 먼저 하죠. 그러면은 그때는 그 신심이라는 게 정말 뭐 하룻밤 자지 않아도 거뜬할 정도의 그런 정도로 아주 신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공자 시절에는 부처님이 바로 눈앞에 있다 이거죠. 근데 이것이 1년쯤 지나면은 부처님이 3문 밖에 있다는 이야기죠. 1주문 밖에 있다는 이야기죠. 2년쯤 지나면은 동구 밖에 있다는 이야기죠. 마을 저 멀리 떨어져 있고, 3년쯤 지나면은 3만 8천이나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물론 스님들의 향해서 하는 말이지만은 하다 보면은 자꾸 습관에, 언력에 끄달려서 옛날 행동이 그대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죠. 군대 갔다 온 손자나 아들이 계신 분들이 있으면은 알 수가 있는 것이 그 군대 들어가서 좀 있다가 그 휴가 나오면은 모습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죠, 행동도. 근데 제대하고 난 뒤에 어떤 사람은 3일, 어떤 사람은 보름, 어떤 사람은 한 달쯤 지나면 다시 본래대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이 처음 가졌던 마음하고 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마음들은 굉장히 많이 흐트러져 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유지해 가느냐, 그 마음이 변치 않고 가게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이제 관건이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제가 해인사 백년암 출신인데 백년암에서 행자생활 한 것은 아니고 그 인사, 본사에서 행자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백년암 문중이기 때문에, 백년암 신도분들하고 많이 접할 수밖에 없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백년암 신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분들은 그 수행의 핵심 모토가 절수행이거든요. 그래서 절을 많이 하지 않는 스님들에 대해서는 별로로 생각하는 거죠. 그 말은 그 절을 하는 것은 뭐냐, 화심하고 업을 닦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서 절을 하는 것인데 오히려 이 절을 많이 하게 되면서 상이 더 많이 생겨버린 거죠. 화심하는 것이 아니고 상이 더 많이 생겨버리니까 이 자기가 더 높은 거죠, 스님들보다. 그래서 절하지 않는 스님들에 대해서는 잘 눈길도 안 주려고 그러죠. 이게 그런 것으로서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이야기. 근데 왜 그러면은 이 오래도록 그 절에 많이 다니고 또 뭐 삼순절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조차도 왜 상이 더 높으냐? 왜 상이 높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절하는 게 힘들죠. 기도하는 게 힘들죠. 힘이 드니까 마지막에 남는 건 뭐밖에 안 남겠습니까? 경상도식으로 표현하면은 악하고 깡밖에 안 남는다 이거죠. 깡다구로 헤쳐나간다.
힘드니까 힘든 거를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자연히 몸에 붙어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생각으로 이겨가야 되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압과 깡으로 막 버텨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절에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절에 오래 다닌 사람이나 또 이렇게 절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상이 더 높은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생각이 강화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대부분이 우리가 어떤 그 사찰에 가면은 그 사찰에 오래 다니신 분들이 자기 생각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저는 기도도 좀 체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보통 마음을 비우라 그러죠. 생각을 내려놓으라 그러고 하는데 기도를 하거나 경전을 또 읽거나 또 아니면은 잠선을 하거나 하는 중에도 항상 내려놓는 훈련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자기 생각만 치솟아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뭐 알 그 경상도 그거로 표현하면은 알로 본다, 알로 보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기 아래로 본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서울대 출신들의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30%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은 젊은 아무리 뭐 젊고 하더라도 고등학생 시절에 좀 친구들하고 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운동도 좀 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죠. 오로지 서울대 가기 위해서 책 보고 공부하는 부분의 생활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 같이 발전이 되지 않죠. 보통 인성이라고 표현되는 부분들이 그걸 그렇게 만든 게 뭐냐? 사회에서 그렇게 만든 거죠. 본인은 그렇지 않은데 서울대 갔다 그러면 주변 친척들이나 친구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그 사람을 아주 높이 떨어뜨려 주는 거죠. 그런 어떤 상이 형성되어 버리니까 자기가 잘난 맛에 빠져버리는 이런 경우가 다 많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긴 하지만은 이것이 상이 높다라는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죠. 제가 스님인데 아파서 병원에 가면 뭐로 가야 되겠습니까? 환자로 가야 되죠. 스님으로서 가게 된다라면은 치료를 못 받겠죠. 왜냐하면 가르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면은 또 의사로서 있는 분이 다른 곳에 가서 이 예를 들어서 절에 온다면 불교 불자로서 와야 되죠. 의사라는 그 생각과 상을 가지고 오게 된다라면은 이게 전도망상이 되어버리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은 그런 어떤 이제 상에 집착해 가는, 기도에 집착해 가는 이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하든 참선을 하든 이 그 또 주력을 하든 이 내려놓는 훈련, 마음을 비우는 훈련과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 그런 구절을 항상 암송을 하거나 항상 되뇌일 수 있는 이런 게 전제되지 않으면 항상 이제 전도 망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형태로 가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상이 생겨버리면 어떻습니까? 내 생각만 옳다는 쪽으로 흘러버리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끊임없이 자기 생각 쪽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근데 자기 확신이 흔들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화를 내죠. 분노를 표출하고 화를 표출한다는 것은 자기 확신, 믿음이 흔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기 생각이 강화되고 강화되는 쪽이 아니라 그 반대로 자꾸 생각을 비워내는 쪽으로 가야만이 이 자기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불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불자와 불교 신자는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릅니까? 불자와 불교 신자. 그 이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만나서 교회를 왜 다니냐 하면은 한 30분 설교를 합니다. 근데 절에 왜 다니냐 이런 걸 불자들 만나서 물어보면은 말을 잘 못하죠. 1, 2분 만에 끝나버리기도 합니다. 알고는 계신데 자기 스스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잘 안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불자는 스스로 부처가 되어가는 사람입니다.
불교 신자는 맹목적으로, 불교적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내가 믿는 불교만이 옳다라면 그건 불교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불자가 되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불자와 불교 신자라는 부분들은 이제 좀 구분 지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옛날 우리 어떤 조상들이나 우리 선임들이나 보면 어렵고 힘든 과정 중에서도 항상 일정한 원리에 따라 사셨다고 하거든요. 그 원리라는 게 뭐냐면은 제가 여기 적어놓은 종체기용 서병지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본체를 따라서 작용이 일어나고 작용을 거둬서 본체로 돌아간다. 이걸 이제 풀어서 이야기하자라면은 이 그 옛날에 지금도 그 그렇게 다 이루어지지는 않지만은 그 교구 본사 큰 사찰에 가게 되면은 그 여러 이제 강인 스님도 계시고 다 있는데 이 새벽 예불은 항상 본체인 큰 법당에 먼저 모여서 예불을 보고 그 다음에 각 단으로 흩어져 가죠. 근데 저녁 예불은 각 단에서 먼저 예불을 모시고 그 다음에 본체인 큰 법당에 모여서 예불을 보는 이런 양태입니다. 또 이 새벽 도랑석도 마찬가지죠. 도랑석이나 그 벚꽃 소리도 새벽에는 낮은 소리에서 큰 소리로 올라갑니다. 그것은 본체에서부터 서서히 이 우주 북배로 퍼져간다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저녁에는 벚꽃을 들어보시면은 저녁에는 큰 소리에다 큰 소리부터 시작해서 낮은 소리로 내려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원리 속에서 진행이 되었고 또 동시에 그 마당을 쓸 때 여기는 이제 마당이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은 교구본사 큰절 같은데 그 산사 같은 경우에서는 마당이 많죠. 그런 마당을 쓸 때도 아침에는 안에서 중심에서 본체에서 바깥쪽으로 서러 갔다는 이야기죠. 저녁은 오후는 반대쪽으로 서러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이 생활 속에서 익숙해져 있던 그런 삶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총림을 예로 든다라면은 총림의 큰 어른이신 방장 스님이 계시고 그 밑에 선원은 유나 스님, 또 주지 스님 뭐 이렇게 해서 뭐 칠직 스님들, 그 다음에 뭐 선원, 그 다음에 유론, 광은 이런 식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그 밑에 종무원과 신도분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찰 어느 곳을 가든 간에 기본적으로 사찰은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심이 그 총림 같은 경우에서는 가장 큰 어른이 방장선임이죠. 그 방장선임의 위치가 흔들리게 되면 총림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이나 스님네들은 이런 종체기용 서병기체의 그런 삶을 생활 속에서 그런 원리 속에서 살아가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합니다. 촛불을 켜거나 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촛불을 맨 먼저 켤 때는 어디부터 켜야 되겠습니까? 불단부터 먼저 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신중단, 그 다음에는 영단. 예, 불단이 본체니까 그 다음에 끌 때는 그게 되겠습니까? 끌 때는 영단부터 끄죠. 맨 마지막에 불단에 부처님 앞에 모셔놓은 초조. 왜냐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부처님의 설법이 지금 현재도 계속 그 이어져 가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많이 늦게 맨 마지막에 촛불을 끄는 이런 방식이 이제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원리는 사실은 지금은 많이 희미해져서 스님들도 어떤 스님들도 헷갈려가지고 불단부터 먼저 불을 끄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근데 그 이런 원리 속에서 진행되어져 간다. 이런 부분들을 항상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생활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어떤 스님이 보뱃이라는 말로 이제 요즘 원체 뭐 압축해서 많이 하잖아요. 말을 줄여서 많이 하는데 보뱃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보뱃이 뭐냐면 보리신 빼면 시체다. 그러면 여기는 마뱃이가 되겠죠. 마반야 바람일 빼면 시체다. 이게 되는 거죠. 그 말은
이 제가 느끼는 부분들은 뭐냐면, 마반자 바람이라는 말이 입에는 많이 붙어 있는데, 여기서는 항상 돌아봐야 될 것이, 과연 내가 마반자 바람이를 그 가르침을 익혀서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아까 앞에서 이미 보리심뱀의 시체라고 했듯이, 그분은 화엄경을 그 강의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항상 이제 불교에서 신심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원력을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듯이 그것이 보리심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여기는 또 같은 의미로서 마반야 바람입니다. 이게 아까 제가 절을 많이 하고 기도를 오래 한 사람들이 왕왕 상이 더 강한 사람들이 많더라 이거죠. 평온하고 편안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은 것과 마찬가지로 마반야 바람이를 자칫 구호로만 생각하게 된다면은 나의 생활과는 항상 동떨어져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선에서는 조고각화 내지는 뭐 섭진반조 마음을 굳어서 항상 안으로 비춰봐라. 자기를 항상 되돌아봐라.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반자 바람이라는 어떤 생활이라는 것은 이 바람이라는 의미를 조금 더 이렇게 쉽게 표현하자면은 바람이는 상상하고 전진하고 매일같이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바람이의 생활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바람이의 생활이 실천적으로 갈수 있도록 그런 불자로서 거듭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법문은 이토록 마치고 이왕 오셨으니까 오신 만큼 조금 편안하고 좀 이완되어서 가시면 좋겠거든요. 요즘은 명상의 시대입니다. 명상이라는 게, 특별한 사람만 누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행하고 할수 있는 거고 주로 지금의 시대에서는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게또 명상의 실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한 10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의자에 편안히 앉으시고요. 명상할 때 기본은 뭐냐면은 이완되어야 됩니다. 굳어 있으면은 긴장되어지고 경직되어지고 생각도 가둬지고 호흡도 편안해지지 못하죠. 그래서 항상 이완하는 방법들을 많이 이제 익혀야 되는데 뭐들건 아니고 이제 어깨를 들었다가 내림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들이쉴 때는 올리고 내쉴 때는 또, 들이쉬고, 내쉬면서, 후. 들이쉬고, 내쉬면서, 후. 들이쉬고, 내쉬면서, 후. 이제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위안되었던, 긴장되었던 게좀 풀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손을 꽉 쥡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꽉 쥐고, 내쉬면서 손을 풉니다. 꽉 쥐었다가, 꽉 쥐었다가, 네. 또, 이제 손을 위로 올려보세요. 올려서 이렇게 손을 흔듭니다. 흔들면은 기운이 통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도 이게 좀 이렇게 좀 풀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의자에 앉으셔도 괜찮고, 몸이 불편하신 분은 의자에 기대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불편하지 않은 분은 허리만 조금 세워주면 됩니다. 긴장하지 않아야 되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잠시, 눈을 감고 호흡에 마음을 집중합니다. 자,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으시고, 내쉬고, 내쉬고. 그리고 두 손을 포개어 가슴에 댑니다. 가슴에 양손을 포개어 앉은 상태에서 손 들으시고, 내쉬고. 호흡에 마음을 집중합니다.
제가 말하는 뭉클을 마음속으로 되뇌입니다. 내가 편안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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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구를 마음속으로 되뇌면서 호흡에 마음을 집중합니다. 들으시고 내쉬고. 들으시고 내쉬고, 들으시고 내쉬고, 들으시고 내쉬고. 다음의 문구를 마음속에 되뇌입니다. 모든 존재가 편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가 편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가 편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가 편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가 편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가 편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 문구를 되뇌면서 호흡에 마음을 집중합니다. 들으시고 내쉬고, 들으시고 내쉬고, 들으시고 내쉬고. 예, 두손을 조용히 내립니다. 그 상태에서 호흡에 계속해서 마음을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것입니다.
들으시고 이야기. 들으시고 이야기. 예, 조용하게 눈을 뜨시면 되겠습니다. 좀 편안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댁에 가셔가지고 또 기도하시기 전에도 조금씩 경영을 하다 보면은 좀 마음이 평온해지고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음 한자 바르면.